라면 먹을게요. 예, 오늘 보여드릴 건 백설에서 나온 항상 고소한 맛 진한 참기름이라는 제품인데요. 참기름 100%고 500ml짜리입니다. 500ml입니다. 예. 25도씨에서 4150kcal 칼로리는 무진장 높은 거죠. 예, 참기를 갈아서 짜서 만드는 거죠. 예. 하나 좀 참기름을 쓸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 가져오기 너무 귀찮고 예, 마트 갔더니 하나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. 보통 이런 거 하나에 보통 10,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한 4,900, 한 5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하나 사봤는데 뭐 맛이야 뭐 아주 좋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을 텐데. 예. 참기름 고소하게 보관하셨으면 마개를 꼭 닫고 서늘하고 기름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고요. 냉장고에 넣으면 되나요? 예, CJ 제1지당에서 생산한 뭐 설탕은 예, 아니구나. 그건 아니고요. 자, 500ml 25도씨라는 게 무슨 말인지. 아, 이거 온도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하고 그러는 기준인데 아마 25도에서 500ml라는 것 같습니다. 미얀마사 3개 아유 죄송합니다. 미얀마산 참깨 본 갖고 만든 참깨는 100%고요. 아무래도 국내산하고 차이가 있겠죠. 100ml당 830kcal. 칼로리는 무진장 높은데 뭐 참기름은 많이 먹을 일은 없으니까요. 지방하고 포화지방이 상당히 높고요. 다른 건 없네요. CJ 제일제당에서 만들었고요. 네, 이렇게 따셔서 네, 이것만 뚜껑만 열어주시면 됩니다. 아 먼저 한번 흔들어야 되는데 뭐 오면서 이게 흔들면 나중에 좀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 육회에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듬뿍 살찌기 좋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향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? 솔직히 일반인들은 참 맛 차이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저번에 그 생활의 달인을 보니까 그 국산 참깨하고 외국산 참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짜는 방식 전통으로 짜느냐 아니냐 기계로 짜느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거 밥 같은 거 비벼 보시면은요, 좋은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에다 참기름을 빨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건 잘 못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 좀 진한 느낌은 좀 없는 것 같고요. 약간 좀 약한 느낌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쌍계 비치떡 아니겠습니까? 마트 갔더니 300g에 뭐 3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좋은 거겠지만.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뭐 참기름 향만 느끼고 싶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뭐 좋은 음식 제대로 먹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거 사시는 게 낫고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참깨 구하셔가지고 직접 하셔가지고 젊은이들이 직접 짜갖고 오시거든요. 모란시장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싼 게 비지떡이라 저렴하게 드실 때는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마트에서 저렴하게 팔고 인터넷에도 아마 더 저렴하게 판매할 거니까요. 예, 그냥 뭐 가끔 저 삼겹살 먹을 때 기름장 해서 먹을 때 참기름 해서 맛있게 드시면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